별로. 그래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렸어가지고 더 뭔가 대신지 몰랐던 게 아닐까? 그런 거 다 알죠. 다 알죠. 모르진 않지만 저한테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. 원래 또 좀 그럼요. 좋겠다. 어떤 분이 너 이상형이래. 이렇게. 아니 그거는 또 달랐던 게 정우석 선배님이나 이상형이다 이렇게,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제가 진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. 그래요? 네,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락들 오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래요. 그러니까 좋게 기사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. 혹시 여기 김대중 씨한테 전화 안 왔어요? 네? 전화 왔었어요. 예! 전화 왔었어요. 예! 이야, 정말 끝이야. 창피해 죽겠어 정말. 아니에요. 스무 살이래요. 아, 지금 기억이 없어요. 아, 전화 통화를 한번 하긴 했는데. 네. 하긴 했는데 누가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수지 씨래요. 나도 한번 바꿔주면 안 되냐. 그래서 옆에 이렇게 끼어서 안녕하세요. 저 드럼 팬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얘기한 게 다예요. 그랬더니 그래요? 그랬더니 누구세요?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팬이라고 그러고 저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. 마지막에 저는 뭐 책 쓰는 사람이라고. 책 쓰는 사람. 김제동의 무슨 책을 쓰고? 아, 있어, 세서 또 세서. 야, 책이 왔어? 또 왔어. 그걸 그 스무 살 어린 동생한테. 잠깐만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까? 뭐야?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? 뭐 내가 뭐 저는 뭐 할 말 없는 것 같습니까? 할 말 없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제작진한테 후임 MC로 수지 어떠냐고. 네? 맞아요. 그렇게 은근히 얘기하고. 좋아하신다고 했다던데요? 네? 아까 이 다리 왜 떨어요? 다리 왜 뜹니까 이거 끝에서? 아니 뭐 저는 할 얘기 없는 줄 알아요? 진짜 당황했어. 어색할 때 나오는 웃음이거든요. 야 이렇게 신내셨어요? 수호가 뒤에서 한 얘기를 방송에서 다 할 거야? 지금 제 눈치 해봐요. 제 눈치 해봐요.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수지 씨 이상형을 조금 알아보려고. 오랜만에 그거 재밌었잖아요. 네네네. 이상형 월드컵. 아 재밌죠. 안재혁 씨 나온 이후로 폐지됐던 코너인데 네. 저희들이 급히 수지 씨 때문에 무한식인 거예요. 깔끔하게 후보를 8명으로 저희들이 딱 추렸어요. 네. 깔끔하게. 저희가 두 분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생각할 틈도 없이. 네. 아, 생각할 틈을 좀 줘야 재밌지 않아요? 네. 저번에 안재욱 씨 나왔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. 그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? 안재욱 씨 생각을 알고 싶지가 않아. 빨리빨리 진행하고 수진 씨는 네. 어떤 스타일 알겠어요. 좋아하는지.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. 천천히 해요. 네. 키 큰 남성 좋아합니까? 스스로나 그만 긁고! 본인 스스로나 그만 긁고! 깜짝 놀랐네 아주. 퍽퍽 긁고 왔네. 계속! 그 약을 발라! 야, 코디! 그 약을 발라! 네, 요즘 가장 핫한 두 남자. 그렇죠. 라이벌이잖아요. 아, 대세 라이벌! 김수현, 송중기. 김수현, 송중기. 그래. 네. 자, 하나, 둘! 하나, 둘, 셋! 송중기. 송중기.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?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? 아~ 송중기. 아니 김수현 씨랑 같이 드라마 하셨었잖아요. 아, 네. 너무 친하죠. 네. 아, 그때 그러기 때문에. 근데 약간 그때 김수현이가 네. 네. 이 생긴 거보다 네. 매력 없는 거야.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. 너무 착하고 너무 친한데 그래도 이유가 필요했나. 네. 송중기 씨랑 작품에서. 뵀었구나. 그러니까. 착한 남자도 봤었고요. 뭐 늑대 소년도 봤었는데. 네. 다 보셨네. 잊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. 안타깝소. 일단은 김수현 씨 뭐 끝내놨고. 그다음에 네네. 수지 씨랑 정말 케미. 케미. 100점. 100점. 정말 달달하고 네. 훈훈한 연기를 함께 해주신 이재훈 이승기. 아 어렵다. 하나 둘 셋.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잠깐만. 아, 정말 진지하게 이만해. 아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. 재밌다. 이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
우리 이런 걸 즐겨야 돼요. 정말 괴로워하네요. 진짜 괴로워한다. 근데 저기 이승기 씨, 이재훈 씨 두 분이랑 뭐.